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이 냉방기기 이용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폭염 안전사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폭염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기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을 위한 창호 시공, 냉난방기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대상을 1,500가구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냉방기기 추가 지원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초 계획 물량인 13,640가구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